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감성 코퍼레이션과 두산 테스나 그리고 ISC와 펄어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주가 탄력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보는 기업 어떤 것들로 선정하셨습니까? 우선 감성 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캠핑 용품 브랜드로서 유명한 스노우피크 브랜드의 의류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712억 원, 영업이익은 122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고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의 호실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1950억 원, 영업이익은 330억 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올해가 실적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올해 실적보다 더 큰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에 따른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 모멘텀도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두산 테스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 것인데요. 이런 호실적은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역시도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이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주력 고객사 삼성전자의 그 차량용 파운드리 수주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완성차 업체들 특히 테슬라와도 일부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두산 테스나의 실적도 올해와 내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전일 공시를 통해서 단기 차익금을 증가하는 그 증대시키는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단기 차익금 증대로 시설 투자하겠다고 자금 목표 그 운영 계획도 밝혔는데 이를 감안해서 봤을 때 두산 테스나의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 사업의 그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주가에 그 작용이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감성 코퍼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두산 테스나 이 전략 전해주셨는데요. 뭐 두 기업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기업의 주가 방향이라든지 어느 정도가 매수 레인지라고 보시고 또 목표가 좀 설정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단에서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3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가부터 조금씩 포트의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역시 주가가 박스권에서 소폭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에 이어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역시 하반기도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한 내년에는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